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 남부지방은 낮부터 저녁 사이, 제주도는 오후부터 밤 사이 눈과 비가 내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서 반짝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다시 기온이 떨어지면서 반짝추위가 찾아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는 영하 10도 아래서, 그 밖의 지역은 영하 5도 아래서 하루를 출발하겠으니 옷차림 따스하게 해주시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는 한낮에는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 곳곳에 눈과 비가 내립니다.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아침부터 오후 사이, 남부지방은 낮부터 저녁 사이, 제주도는 오후부터 밤 사이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도에는 1에서 5cm가량 제법 많은 눈이 내릴 수 있겠고, 그 밖의 지역은 1에서 3cm가량 눈이나 5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람은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일시적으로 약해지겠지만 다시 오후부터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글피까지 이어지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레는 내일보다 3에서 5도가량 기온이 더 낮아지면서 강원 영서는 영하 15도 이하, 경기 북부와 동부, 충북과 경북 북부, 전북 동부에는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져서 매우 추워지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라도와 제주도에 눈과 비가 내리겠고, 이후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눈이 내린 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눈이 그대로 쌓여있거나 얼어 도로나 주택가, 골목길 등 빙판길 나타나는 곳 많겠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